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3분 카레. 사실 약간 편집을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틈새라면 제가 빨개떡 올린 거를 보고 계실 거예요. 그걸 업로드를 하고 편집에 너무 두 개를 편집을 하다 보니 배가 고파서 또 영상을 하나 더 촬영을 하려고 해요. 원래 카레에다가 제 청양고추랑 캡사이신을 넣어서 먹으려고 했는데, 제가 틈새라면 빨개떡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고춧가루가 왔어요. 네, 베트남산이 베트남산이라고 써있죠. 요거를 넣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우 설렘 설렘. 고 에구 고 지금 막았어요. 고춧가루 냄새. 우선 한 스푼만 넣어서 먹어볼게요. 여기 얼마나 매운지 지금 모르니까 한요 정도 이렇게 한 숟가락만 넣어서 먹겠습니다. 아, 고춧가루 냄새 좋다. 그리고 청양고추도 같이 좀 넣. 아니에요. 우선은 요거 맛부터 한번 볼게요. 카레가 빨개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안 뭉치게 골고루 하고 두둥 두둥 두둥. 자, 김치 없이 그냥 한입 먹고 이렇게. 맛있다. 청양고추 넣어서 같이 먹을게요. 흡접시. 캡사이신도 좋지만 베트남 고춧가루가 더 좋네요. 맵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맵기는 비슷한데 약간 그 매운 고춧가루 맛이 많이 나는 거죠. 이거는 캡사이신 본연의 맛이 있고, 캡사이신은 여보, 김치 진짜 맛있어요. 배추남산 전골치 100%. 와, 나 좋다. 진짜 잘 샀다. 아, 나 진짜 좋다. 씻는 동안 김치를 좀 잘라야겠어요.
좋다. 김치 좀 큰데? 그냥 먹을게요. 와, 삼분 칼 역시 맛있어요. 아, 진짜 맛있다. 조그만 김치. 마지막 한 입. 너무 잘 먹었어요. 이게 그냥 3분 카레도 맛있는데 여기다 베트남 고춧가루랑 청양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개운하게 매운 카레가 됐었습니다. 잘 산 것 같아요. 앞으로 요거를 먹을 거예요. 요거를 통에다 담아놓고 먹을 거예요. 캡사이신이랑 보면은 틀린가? 색이? 요래요. 요게 캡사이신이고 요게 베트남 고춧가루. 캡사이신이 좀 더 형광빛을 띠네요. 베트남 고춧가루는 좀 더 둔탁한 색을 띠고 이렇게 앞으로 요것을 먹을 것입니다. 자,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안녕! 오즈 사랑해요.